오늘 농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또 나무 심어놨죠. 여기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한 1년 전에 이렇게 가위 쪽으로 좀 나무를 밀어놨어요. 이렇게 나무 많이 썩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이 덤불 때문에 멧돼지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인이 뭐냐? 멧돼지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다 썩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예,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크죠? 여기 손바닥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자. 멧돼지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잠깐 사이에 지금 여기 몇십 마리가 지금 있거든요.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내가 좀 주워봤는데. 자, 이 밑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이걸 먹으러 와요. 지금. 이거를. 지렁이, 굼벵이 이런 거 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농장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밀어 놓으면 썩어서 굼벵이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 밑에도 지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겠죠. 저 밑에까지 지금 쭉 지금 덤불을 급한 대로 밀어 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농장 가까이 두면 이거 나무 밀어 놓은 것도 농장 가까이 두면 이 근처 와서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다 멧돼지가 지금 밀어놨거든요. 이 꼰뱅이 먹으려고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 나무들을 이거를 치워야지, 이렇게 놔두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장을 만드실 때 농장을 정리를 하실 때 덤불을 옆에다 밀어놓지 마시고 한쪽으로, 저쪽 한쪽 밑에 쪽으로, 아니면 멀리, 아니면 파쇄를 해서 뭐 반출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 보면 이런 덤불 옆에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도 치울 겸 멧돼지 지금 다 뒤집어 놨죠. 지금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농장을 지금 정리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럼 다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 농장에 왔습니다. 이렇게 또 나무 심어놨죠. 여기 지금 그늘이 져가지고 한 1년 전에 이렇게 가위 쪽으로 좀 나무를 밀어놨어요. 이렇게 나무 많이 썩었죠. 그래서 자기는 다시 지금 이 덤불 때문에 멧돼지가 많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인이 뭐냐? 멧돼지가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다 썩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예,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굉장히 크죠? 여기 손바닥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큽니다. 자, 멧돼지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잠깐 사이에 지금 여기 몇십 마리가 지금 있거든요. 해볼게요. 여기 지금 한 평도 안 되는 땅에. 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 내가 좀 주워봤는데, 자, 이 밑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멧돼지가 이걸 먹으러 와요, 지금. 이거를, 지렁이, 굼벵이, 이런 거 먹으러 오거든요. 그래서, 농장 주변에 이렇게 나무를, 밀어 놓으면, 이렇게 썩어서, 굼벵이가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이 밑에도 지금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있겠죠. 저 밑에까지 지금, 쭉 지금 덤불을
급한 대로 밀어놨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농장 가까이 두면, 나무 밀어놓은 것도 농장 가까이 두면, 이 근처 와서, 또 이렇게, 여기 지금 다, 멧돼지가 지금 밀어놨거든요? 이 꿈뱅이 먹으려고 이렇게 밀어놓습니다. 그래서, 농장 주변에, 나무들을, 이거를 치워야지, 이렇게 놔두면, 피해가 있기 때문에, 농장을 만드실 때, 농장을, 정리를 하실 때, 덤불을 옆에다 밀어놓지 마시고, 한쪽으로, 저쪽 한쪽 밑에 쪽으로, 아니면 멀리, 아니면 파쇄를 해서, 뭐, 반출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보면, 이런 덤불 옆에, 먹을 게 많으니까 많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나무도 치울 겸 멧돼지 지금 다 뒤집어 놨죠, 지금요. 이렇게. 뒤집어 놓은 그 농장을 지금 정리하러 왔습니다, 지금. 자. 다시 작업을 시작해 볼게요.